동아시아론을 넘어 동아시아학이 자신의 존립을 보증할 수 있는지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. 이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한국에서 다시 촉발될 동아시아론은 그 어떤 안정된 논의의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보기 위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자들은 학제적이며 학문융합적인 문제의식하에 동아시아의 정치, 경제, 문화, 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책을 펴냈습니다. 동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은 상생과 희망, 갈등과 진통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. 인류 문명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이 책을 통해 가늠해보고자 합니다.